우리 엄마가 사주 자체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에요. 남 피해 안 주고 더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람인데 너무 고집이 잘났다. 너무 세요. 내가 생각한 건 맞는 사람이야. 나 이거야 하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집안에서 보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아이하고 아빠인 것 같지만 엄마 너다. 본인이다 그러거든요. 실령님이 볼 때는 너는 실컷 다 잘해놓고 하나 가지고 지금 흠잡혔어. 신랑도 너를 미워하고 아이도 너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눈물 날라 그래요. 헌신하고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솔직히 지금 나 이렇게 찌질이 궁상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원망이 돌아와? 돌아버리겠고 미쳐버리겠는데, 포기할 수도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니들 둘이 살아.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 지금. 그러니 이걸 해결을 하자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엄마 머리 위에 있거든요. 대답하셔도 돼요. 맞는 거는 맞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 엄마 머리 위에서 구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엄마가 나를 따라와 하고 있어요, 지금 애가. 근데 얘가 공부를 했으면은 너무 잘했을 애고 머리 좋은 애인데 하다가 중단이에요. 어릴 때 너무 똑똑했을 건데요. 얘 영재감 아니야? 이 정도였어요. 대답해 주세요. 맞아. 네. 근데 지금 와서는요. 나 이렇게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한테도 인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불 장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외톨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독불 장군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게 누굴 닮았나? 아빠 닮았어요. 아빠하고 똑같아. 근데 아빠는 또, 나 닮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아빠도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내 주관이 뚜렷하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부러지면 부러지지, 굽혀지거나 이게, 융화가 안 돼. 그리고 딸하고 해서 보면은 사주로 보면은 궁합은 잘 맞아요. 사주로 보면은. 근데도 삐걱삐걱해.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합이 들어있는 걸로 보면은 합은 맞는데 근데 애가 아빠 싫어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랑 이렇게 합이 잘 맞다가 지금 사춘기가 오면서 사실 오늘도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를 억지로 보내고 학교 안 가겠다는 소리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사춘기 제가 오면. 아까 그랬잖아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인데 중단. 그리고, 학원 다 끊고. 예. 아빠가 싫어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예. 근데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아빠를 자꾸 나쁘게 말해. 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엄마 이 집에서 일진인데? 착한 거야. 일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본인이. 착한 일진이에요. 할거다 하고 실컷 잘해줬는데, 다 내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는 그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잘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다들 나 따라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진이에요. 일진이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맘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자상한 면도 있고, 다정한 면도 있고, 확실하게, 강하게 뭔가 얘기해줄 때는 해주는 사람인데, 아이를 꺾으려고 했어요. 엄마의 틀 안에다 가둬놓고 붕어빵처럼 찍어내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해는요, 어떻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넘어갔는데, 내년, 내후년 되면 더 감당 안 돼요. 작년에도 감당이 안 됐는데 올해 더 심하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가 끝이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엄마하고 떨어져야 돼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 병원 가야 돼. 그럼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 상황까지 와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엄마가 얘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남편한테 살다 보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감춰주는 게 엄마거든요. 아니야, 아빠가 그래도 이런 점은 좋아. 이런 점은 있어.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게 성격이 급하고 거짓말 못하고 가식을 못하니까 그냥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이 많았구나. 아이한테다가, 어린 아이한테다가, 감당 못하게 그 말을 계속 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빠하고는 합은 잘 맞다 했잖아요. 잘 맞는데, 아빠 싫어가 돼버렸고, 근데 원인은 엄마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아빠하고 타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한테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노력을 아빠가 해야 여기 돼. 없어. 왜? 아빠가 여기 없다고 지방에 근데 있어. 어차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고 이혼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떨어져 있어도 오잖아요. 전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하고 아이한테 다정한 모습, 엄마 아빠가 그래도 다시 좋아졌어를 보여주세요. 솔직하게. 우리 엄마 잘하는 거 솔직한 거잖아요. 솔직해서 아이한테 아빠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솔직하게 엄마가 아빠하고 합의를 했어. 화해를 했어. 그리고 엄마가 잘못된 것 같아.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 인정을 하고 아이하고 합의하시고 달래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17살 되면은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가고요. 아니면 중단돼요. 내년, 내후년 되면 중단이고 얘 분명히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고 병원 입원해야 돼. 사주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애거든요. 까다롭고 별나고 예민할수록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정말 성공하는 애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지금부터라도 애를 다듬어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우리 엄마 사랑이 너무 과했나 봐.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거에서 애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큰애는 그런 식으로 따라왔거든요. 그렇죠. 큰애가 따라왔으니까 얘도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근데 사주가 다르거든. 그만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그만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큰아이한테서 엄마는 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달라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 얘는 조금 따지고 보면 별나요.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자기 알아서 하는 애 맞아요. 던져놔도 돼요. 얘는 사주가 선생님 사주도 들었고 예능 예술도 들었어요. 말재주도 뛰어나거든요. 그러니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어디서 강의를 하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든 얘는 나중에 큰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주인데 엄마가 누르지 마세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은 가족들이 화합. 그리고 엄마가 잘못했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했다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지금은 얘기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 뭔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을 느긋이 천천히 그렇게 다듬어 가야 돼요. 그리고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아빠가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라. 이게 더 서운한 거야. 엄마가 그게 서운하다 보니까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외로운 것도 있는데 다 키우고 책임지다 보니까 남편한테 더 서운한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요. 신령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알죠. 신랑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신랑은 그냥 나 너한테 돈 벌어주면 되잖아. 돈도 잘 안 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성에 차도록 주거나 이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은 벌어서 주긴 줘요. 애들 생활할 정도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줘요. 많이 안 줘서 그렇지. 그걸 빼먹은 적은 없다 하거든요. 네, 맞아. 그러니까 남편 생각은 그래요. 내가 아빠로서 해줄 거 뭐야. 돈 주면 되잖아. 니들 나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크게 애틋함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냉정하고 사실은 이런 사람은요 결혼 안 했는 게 더 좋아요. 내 말이에요. 혼자 생활하고 혼자 즐기고 자유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통과를 못할 곳이 없어요. 그물도 통과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 실수했어요. 결혼한 게. 그러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잘 살려고 노력은 했겠죠. 당연히 나름은. 남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은 노력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가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뭔가를 받는 건 기대 안 해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혼할 수도 없어. 왜? 엄마 못 가지고 애들 키울 거예요. 이 돈이라도 받아야 돼. 더럽고 치사하지만 남편이 주는 정말 요만한 거 이거라도 받아야 이혼할 돼요. 이혼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고 자기 뭔가에 얼굴에 스크래치 가는 거 싫어하고 흠 잡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는 대로 놔둬라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미운 사람 맞아요. 근데 아이하고 아빠하고의 궁합을 봤을 때는 둘이 크게 나쁘거나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거든. 딸도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아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더라고 아빠. 왜냐하면 사주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의 운이 있고 중학교 때 운이 있고 해마다 운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향이 바뀌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애를 서울로 데리고 왔거든요. 네. 시키려고 아빠를 좀 떼놓고 하려고. 근데 너무 아빠 성향을 지금부터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오씨 가정이에요. 내력이에요. 윗대에 시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성향이 있어요. 좀 독불장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고 우리 딸은 그냥 엄마가 얘기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고요. 아빠한테도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겠지만 한 번 더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타협을 좀 하자고. 이렇게 한 번씩 밥을 먹으러 온다든지 할 때 본인이 많이 희생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쓰러워. 계속 그렇게 해왔어. 따지고 보면 안쓰러워. 첫마디 그랬잖아. 다 잘했는데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빠를 감싸줬어야 돼요. 그랬어야지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했을 건데 우리 엄마는 시컷 잘하고 늘 불평이 많은 사람이야로 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 아빠한테처럼 엄마가 나한테도 그럴까봐 싫어서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간섭받을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싫어서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둬요? 내버려둘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안 해? 원래는 부부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짜증이 아이한테 갔다. 엄마는 안 그런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짜증이 갔어요. 인정하시죠? 그것 나도 화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그러면 애가 남편이에요. 사실상 내 애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 자식한테 다 짜증을 낼 때 문제가 그거예요. 남편하고 문제는 남편하고고 아이한테 의지하고 아이를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화풀이 하소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더 많이 바라다 보니까 나는 안 그랬어 하는데 은연중에 딸한테 바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린애가 아직도 어린데 이제 중학생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얘가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거든.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짐인 거예요.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천진난만해야 될 애가 애늙은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니 엄마가 이런 경우에는요. 분명히 조상조화도 있어요. 이 집안의 내력이기 때문에,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서 조금 더 완화되고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심리 상담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엄마가 몇 번 갔었거든요. 애가 안 가니까 내가. 근데 상담도 그 점도 그렇지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몇 번 아니에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딱 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나는 힘들어서 하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나 그러니까, 아는 힘이 드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듣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러 갔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러고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라도 네네. 다른 데 소개해드릴게요. 본인을 이해해주면서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도 본인을 다루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금방 안 바뀌어. 그러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둘러서 천천히 얘기해주면서 본인 마음이 열어졌을 때 본인이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지금도 보세요. 그렇죠. 심리 상담을 하러 갔으면 그분의 말을 듣고 무조건 해볼게요를 해봐야 되는데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도 바뀔 수 있어요.